안녕하세요. 울산 신정교회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왔습니다. 입구에 큰 기둥이 두개서 있습니다. 여기가 로비입니다. 2층 올라가는 메인 통로이고요. 전체 공간이에요. 예쁜 공간인데 약간만 정리되었으면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. 이쪽은 지금 카페 공간으로 쓰고 있고요. 원형 기둥이 두 개가 있어서 가구 배치가 약간 애매모호합니다. 책상 배치도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. 로비가 교회의 얼굴이잖아요. 여기를 좀 바꾸고 싶다 하셔서 여러 안을 제안드렸습니다. 여기가 아까 카페 공간이고요. 여기 아까 큰 기둥 두 개. 첫 번째로 오피스 공간과 휴게 공간을 분리했습니다. 여기 원형 기둥에 맞춰 붙박이 의자를 짰고요. 이쪽은 사무 공간을 두었습니다. 두 번째 안. 동선에 맞춰 사무 공간에 R 값을 주었고요. 휴게 공간에 최대한 많이 앉을 수 있게 붙박이 의자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최종 결정난 게이 안입니다. 공간에 곡선을 넣으니 동그란 기둥이 전혀 안 어색해 보입니다. 카페와 수납 공간을 두었고요. 구조를 완성하고 세부 가구 디테일 컷 그렸습니다. 이게 있어야 자세가 정확하게 계산되거든요. 바깥쪽은 인조대리석으로 감았고요. 카페 바 상판은 코팅된 고무나무 집성목으로 제안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붙박이 의자입니다. 남색 부분은 소파 쿠션으로 마감하고요. 그외 백색은 필름 작업 제안했습니다. 훨씬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교회다 보니 제안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. 예쁠 듯합니다. 다음에 또 다른 걸로 찾아뵙겠습니다.